빚이 100억인 이상형 만나기. 재산이 100억인 바람둥이 만나기. 어떻게 하면 빚이 100억이 생겨요? 이분 비트코인 하셨나? 빚이 100억인 이상형이랑 사귀기. 먹여 살리면 되니까. 전 사랑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. 내가 돈 벌지 뭐. 괜찮아요.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면 슬프지 않습니다. 일단 파산 신청은 먼저 하고. 허, 쉣. 재산이 100억인 바람둥이랑 만나세요. 바람둥이 카드 들고 혼자 친구들이랑 놀면 될 것 같아요. 너무 못됐나? 나도 바람 피지 뭐. 쉬, 비밀이야. 결혼까지 가서 위자료 청구. 오케이. 이제 내 거 100억. 바람둥이를 사귀어서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. 괜찮죠? 하. 바람둥이도 바리미를 만난다면 바람 피지 않을 거예요. 전 그렇게 믿습니다. 같이 그 100억 갚아야 되잖아요. 저 지금도 회사 한 대 계속 갚아고 있어요. 다른 거 더 추가하면 진짜 안 되겠다. 미안해요. 이상행. 디스패치에 키스 사진 찍히기. 애인이 딴 사람과 열애설 나기. 와, 자극적이다. 그래도 키스하는 게 들키는 게 낫겠네요? 아, 부끄러워. 아이, 무슨 말이람. 다른 여자와의 투샷. 난 소중하니까. 헤어지면 되니까요. I don't care. 가셈. 뿔로 공격할게. 화! 걸릴 일이 없는데 골라야 해요? 집순이는 집 밖에 안 나가요. 졸려. 자러 가야겠다. 아직 모태솔로여서. 조인성에게 사고쳐서 논란. 사고쳐서 인성 논란. 조인성한테 사고치고 논란 일으키기. 조인성 아니 조인성에게 사고치고 논란되기. 이거 좀 설레는 일 아닌가요? 네. 무슨 사고를 쳤지? 조인성님 보고 싶어요. 서해서라도 만날 수 있다면 사고를 조금 쳐볼까요? 사고치고 인성 논란되기. 저는 선배님을 건들 수 없어요. 인성 논란! 나는 사고 뭉치니까. 스케줄 없는 걸그룹 센터 되기. 스케줄 많은 이삿짐 센터 사장 되기. 미친 거 아니야 질문이? 여기 너무 건조한 것 같아요.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어. 그만하시면 안 돼요. 스케줄 없는 걸그룹 센터 되기. 아이돌을 하기 위해 지구에 왔거든. 제 꿈은 아이돌이란 말이에요. 아이돌이라고! 스케줄 혹시 제가 만들 순 있나요? 그러니까 자체 돌. 스케줄이 얼마 아예 없어요? 고추 축제? 그 정도면 할래요. 알다시피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스케줄 많은 이삿짐 센터 사장님! 일해야지! 네. 나라 사장이 좋지가 않아. 그 돈을 버려야 되거든. 인생의 종착점은 자영업이래요. 엔딩 요정. 나만 천벌해서 욕먹기. 생방송 도중 음이탈에서 밈되기. 엔딩 요정 나만 천벌하고 욕먹기. 보컬을 맡고 있는데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. 음이탈로 놀리는 거 나빴어요. 근데 왜 욕먹는 거지? 예쁜 얼굴 보면 좋은 거 아닌가? 그냥 욕 조금 먹을게요. 네. 천번 해보죠. 우리 세라 팬들이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. 바리미는 엔딩 요정 잘할 수 있어요. 엔딩 요정 요정. 바리미는 요정. 엔딩 요정 천번 하기. 음이탈 나서 밈되기. 활동하다 보면 한번 날 수도 있지. 아차! 실수! 이렇게 기운적게 옮길 수 있어요. 밈 될게요. 밈도 유행이잖아요. 음이탈 몇 번 났거든? 좀 찾아줄래? 밈 좀 만들어줘. 안무는 좋지만 흉한 노래. 노래는 좋지만 흉한 안무. 너무 어렵다. 얼마나 흉한데요? 둘 다 좋은 거 주시면 안 되나? 아, 이렇게 예쁜데. 노래가 흉한데 안무가 좋은 걸 할래요, 차라리. 안무가 좋으면 노래도 좋게 들립니다. 노래가 좋은데 안무가 흉한 타이틀. 흉한 거를 멋으로 바꾸겠다. 오히려 약간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. 제가 잘 쳐볼게요. 유후. 아무리 흉한 춤이라도 전 예쁘게 출 수 있어요. 없어요. 아무래도 음원으로 더 많은 수익. 아니 매니저님 방금 거 카트 좀 부탁드릴게요. 스윙 침만 8달 먹기. 스윙스에게 800만 원 주기. 스윙 침만 8달째 먹기. 냠냠 냠냠. 생치 8년 먹기. 8년. 난 8년도 먹을 수 있는데. 아직 정산을 못 받아가지고. 800만 원이 없어요. 800을 어떻게 드려요? 지금 딱 사기 좋거든요. 폭락해가지고. 그냥 스윙 선배님한테 800만 원 드릴게. 또 열심히 일해서 벌면 돼. 스윙 선배님 이득.
only 스윙칩만 먹고 사는 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? 치킨이 너무 좋은데. 스윙칩을 별로 안 좋아해요. 아, 꼬우치 8달 먹기. 그거는 할 수 있어요. 세수 5일 안 하기. 머리 5일 안 감기. 아, 부끄러워. 저로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세수 5일 안 하기. 마녀는 머릿결이 생명이니까. 미애니는 머릿결이 아주 생명이거든. 공주여서 그런지 세수를 안 하면 오히려 더 촉촉하달까요? 머리 5일 안 감기. 피부는 한 번 썩으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는 5일 동안 안 감아도 한 번 감으면 다시 되돌아와요. 인정? 최대 5일 안 감아봤어요. 떠나지 마세요, 여러분. 구교환에게 일기 보여주기. 구남친과 교환일기 쓰기. 아, 일기장을. 구교환에게 일기 보여주기. 보세요, 구교환님. 사랑합니다. 읽어주세요. 내 일기를 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영화를 만들지도 모르잖아? 구교환이 누구죠? Who is 교환? Sorry,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어요. 구남친과 교환일기 쓰기. 아닌가? 전 잘 모르겠어요. 구남친? 들어오세요. 어차피 볼장 다 본 사이에. 행복하냐? 한때 사랑했었다. 애인이 하루에 1,000번 연락 주기. 한 달에 한 번 연락 주기. 하루에 1,000번 하면 오히려 좋아요. 저는 사랑을 많이 많이 받고 싶어하는 차차 다섯 공주니까요. 좋아! 1,000번 좋아! 한 달에 한 번? 너무해. 됐어요, 됐어요. 저 하루에 1,000번 연락할 거야. 한 달에 한 번 연락한 남친이 좋겠어. 왜냐하면 난 남자가 많거든. 굳이 매일 연락할 필요 없잖아. 괜찮아요. 집에서 저 혼자 놀아도 돼요. 근데 한 달에 한 번은 좀 심했다. 잊었어. 환승 이별 당하기. 환승 요금 두 배 내기. 뇌절. 되게 재밌네. 환승 이별 당하기. 그거는 한 번이잖아요. 두 배? 안 돼. 저는 돈을 조금 아낄게요. 환승할 때마다 교통요금 두 배 내기. 환승 당하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. 인세이스다, 이 말이죠. 지하철 타는 거 별로 비쌉지 않나요? 대접됐어. 파트 부자지만 병풍. 파트 하나도 없고 센터. 그건 진짜 속상한 일인데? 당해봤거든요. 어떡해, 너무 슬퍼. 아, 왜 그래요? 이거 너무 슬프네요. 파트 부자인데 한 번도 센터를 못 써내는 거야. 노래 도리가 들어있어야 부모님이 좋아하시거든요. 뒤에 있어도 센터 같이 치면 돼요. 노래해야죠. 더 크게 해볼게요. 무조건 센터죠. 제가 아직 센터 못 돼봐가지고. 센터 되겠습니다. 나는 관중이니까 데뷔할 거야.